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복음적 체질로 바꿉시다. 이들 말씀 가지고 복음 충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간 유럽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진행된 유럽 전도 집회와 또 렘넌트 집회를 참석하고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유럽을 크게 충격받들었던 사건이 바로 이 프랑스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의 화재 문제입니다. 노트르담 이 대성당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그야말로 유명한 문화유산으로 그렇게 자랑했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지붕과 탑이 다 그렇게 다 붕괴되었습니다. 노트르담이 무슨 뜻이냐? 성모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성모 마리아를 공경한다는 의미로 이 성당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파리뿐만 아니라 노트르담이라는 성당이 유럽 전역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파리 노트르담 이 성당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히실 때 섰던 가시 면류관, 그리고 이 못 박혔던 못 일부분, 또 십자가 그 나무의 한 부분, 그런 것들이 그렇게 그 속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그런 부분이 타지 않았다 그러는데, 가톨릭은 이런 유물들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이 마치 신격과 시기는 어떻게 하든지 가톨릭은 형상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형상, 마리아 형상, 베드로 형상, 바울 형상, 마치 제가 천주교를 한번 가보니까 문방구 같아요. 다 팔아요. 다 형상을 만들어놓고 옆에다 팔아요. 다 팔아. 염주도 팔고 형상도 팔고 그걸 집에 갖다 놓고 그걸 보고 쳐다보고 기도하고 복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천주교 이 문화인데, 예수님이 섰던 가시 면류관이니 얼마나 신성화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 그런 것들, 뭐 십자가 조각, 무슨 가시 면류관 이런 것들을 뭐 굉장히 신성시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쓰임한 도구일 뿐이지 그에 무슨 영적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거기에 무슨 가치, 무슨 치유가 있는 것처럼 속여요. 그러니까 돈 받고 다 보게 해요. 그걸 만지거나 그걸 보건 하면 뭔가가 다른, 그 달라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킵니다. 사실 유럽에는요, 제가 다녀보면 유럽은 원색적 복음이 증거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 우상 숭배가 98%에 아예 이 이태리만 해도 전부 다 마리아 숭배 사상이요. 기독교인이 얼마냐 물으니까 0.7%. 0.7%인데 그것도 다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어젯밤에 뭘 봤다, 뭘 막 신비주의 하는 운동. 정말 여러분처럼 말씀만 들으러 오겠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싶다,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거된 지 없단 말이에요. 참 신비주의. 모든 도시는 다 성당 중심이에요. 성당 중심.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밀라노 센터다, 밀라노 다운타운이다 그러면 그 성당이 쫙 있고 성당 중심으로 그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시골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막 이태리 밀라노니까 대단해 보입니까? 시골, 시골. 촌스러워. 너무 가난해 보여가지고 GDP가 얼마냐 물었더니 4만 불 된다. 우리나라보다 높은데도 엄청나게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요. 근데 다운타운이 그 성당 중심으로. 그래서 밀라노 이 다운타운이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이 두오모 성당이라고 이 성모 마리아를 위해서 세운 성당이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제가 가서 상처. 저 성당을 보면요,
저거 대리석도 최고급 대리석을 써요. 500년 동안 지었어요. 저걸 500년 동안 지었다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저 꼭대기가 제일 꼭대기가 성모 마리아가 탁 이제 성모는 무슨 성모입니까? 성모래 성모 마리아가 탁 그래서 이태리에는요 저 밀라노에는 저 성모 마리아보다 높은 건물이 없어요. 하나가 딱 있는데 그걸 재 보니까 성모 마리아 상보다 높다 그래가 벌금을 냈대요. 사죄하고 얼마나 수준이요? 성모 마리아 성 그 높이 이상 건물이 없어 못 짓게 돼 있어. 어디 금방지게 성모 마리아보다 높이 준다. 마치 더 북전 판문점 가면요, 이 북공 저 인공기하고 우리나라 태극기하고 두 개가 얼마나 누가 높으냐 높으냐 요거를 막 책상에서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께 높아요. 우리 게 낮고 이거 싸우면 이거 싸움 어느 게 높으냐? 이거 좀 높으면 높습니까 그럼? 아, 깃방인 깃볼이 높으면 높으냐고요. 저거 높으면 안 돼. 발리 가보죠. 발리 가면 인도네시아 발리 휴양지 있잖아요. 그 우리 지교에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10년을 매년 갔었는데 그 가보면요. 그 이 발리에 야자수보다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야자수 위로 귀신이 다닌대. 귀신이 다니는데 걸리지 않도록 야자수보다 높으면 걸리가 자빠지기 때문에 귀신님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절대로 이 야자수보다 높은 빌딩이 하나도 없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괜찮아. 위로면 안 돼. 이런 발리 수준이야. 이 이태리라는 나라가 말. 마리아보다 높으면 안 돼. 그럼 마리아를 위해서 500년 동안 지어서 써놨어요. 두 성당 딱 입구에 딱 써놨어요. 자세히 보면 나와 있어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 집. 예수는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 있는 선교사님, 마양의 선교사가 25년 있었대요. 25년 동안 있었는데 통계적으로는 한 집에 한 명씩 정신병자가 있어.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한 집에 두 명씩 정신병자가 있대. 또라떼다. 우울증. 도대체 25년 살면서도 복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도시래. 그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인지도 몰라. 마리아 숭배가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돌아버린 거야. 정신병자가 너무 많아. 귀신이 얼마나 장난을 쳤냐. 진짜로 마리아 상에서 피눈물이 난대요. 그 피눈물을 누가 쇼했냐. 누가 가짜로 만들었냐. 그래가지고 방송 PD들이 밤에 밤새도록 카메라 비춰놓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런 거 없대요. 실제로 눈에서 피눈물이 나온대요. 의학적 조사하니까 사람 피래요. 그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나오고 나와가지고 고여가지고 마르고 말라가. 그를 얼마나 실감합니까? 성모 마리아요. 그래서요, 이 성모 마리아 눈에서 피눈물 하면 나면 그 집은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성모 마리아 상이 다 있대요. 왜? 혹시 눈에 피눈물 나면 그 집이 관광지가 되니까 돈 벌잖아요. 피눈물이 나든 콧물이 나든 무슨 관계 있어요? 귀신이 무슨 장난을 못 쳐요? 무슨 형상에다가 피눈물이 나든 무슨 물이 나든 그게 뭔 거지? 그게 그렇게 성기고 숭배할 대상이냐고요? 그 귀신 장난이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숭배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다 빼앗았고 다 몰입시키는 겁니다. 유럽 문화는요, 완전히 마리아 숭배 사상이에요. 모든 문화가. 마리아가 성천했습니까? 성경이 없어요. 마리아 성천 기념날이 있어요. 바울 2세가 한국에 왔어요. 제일 문제인 게 뭡니까? 대전 가서 마리아 성천 기념 미사들이 했어요. 마리아 성천 어디 했어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어요. 원죄 없대. 죄 없는.
성모라 성모, 거룩한 어머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유럽의 기독교가 시작된 기독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요, 제가 역사를 이번에 보면서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내가 어느 책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원래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핍박받으면서 250년 동안 핍박을 받는 중에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있습니다. 기독교를 선포해 버렸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선포하니까 전 세계가 난리 났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교회를 나가. 그러니까 막 대일러 서민들은 말할 것도 없어. 뭐 고위층 막 전부 다 로마 사람 다 교회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할 필요도 없고 교회가 막 부흥을 한 거예요. 그게 언제 동안 300년 동안 진행되니까 뭐 전 세계 유럽 싹 다 기독교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확산이 되니까 AD 600년 예수님 오신 600년 만에 이 이제 교구를 정했어요. 교구. 로마 교구,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콘스탄틴 교구. 콘스탄틴은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데 네 개 교구를 그렇게 분산했습니다. 분산해서 네 개 교구를 해서 교구장들 다 세워서 네 개 교구를 하자 해가 다 세웠는데 로마 교구장이 이 사람이 완전히 이걸 통일시켜야 되겠다. 내가 이걸 딱 장악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잔머리를 굴려서 그것을 막 이렇게 끌어모으는 방법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입니까? 성령의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를 만드는 게 마리아 형상이요. 이게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가지고 이걸 활성화시키니까 전부 로마 막 로마로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이 관심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로마 대교구장이 전 세계를 장악해 버린 거예요. 이 교회를. 그래가지고 총회를 만들어 총회에서 계령이다 마리아 성모 마리아. 마리아를 막 부각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단의 고대절. 그리고 총회라는 거는요. 총회라는 거 제대로 한 번이라도 복음 운동에 제대로 쓰임 받은 적이 없어요. 신사참배하던다 일제시대 신사참배하면 신사참배 안 하면 좋다 예배 못 드린다 일본 이 탄압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합의 절하고 예배 드렸어. 그 주기철 목사님 난 못한다 그거 손장 목사 난 그걸 못한다 니만 목사냐 총회가 결의했는데 왜 말 안 듣냐 면직 이래가지고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서 결의한 것을 안 듣는다고 주기철 목사가 민주당하고 순교당했어요. 60년이 지난 얼마 전에 다 해결된가 면직 이제 면직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복귀시켰습니다. 그것도 다 된 건 아니에요. 교단마다 그렇게 총회라는 것이 복음 운동을 방해하고 이 교권 자기들 개인 유익을 위해서 그때 맞추어서 성경과 다르게. 그래서요, 이 천주교가 이렇게 그야말로 이 타락이 됐는데 이 이태리만 해도 그렇대요. 이태 천주교를 안 믿으면 살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혜택이 하나도 없어. 국가에서 주는 주택 못 받아. 뭐 하나도 혜택을 받을 수 없대요. 천주교인이 안 되면. 그리고 천주교 성당 이 옆에는 지교회가 있어서 지 조그마한 천주교가 많은데 성당들이 있는데 쫙 지하로 다 연결이 다 돼 있어. 그리고 3단체 프리메이션 다 연결이 다 돼 있어. 세계를 장악 완전히 잡아놨어. 모든 문화를 다 그렇게 우상 문화로 만들어놨어. 지구촌을 보면요. 정말로 성경적 신앙생활 하는 민족이 없어요. 지금요, 미국이, 영국은 끝났고, 미국이 지금 몇 개, 특별한 몇 개에는 다 그것도 또 성경적 신앙생활 못하고 있어요. 한국교회도 교권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어요.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이 원칙적 복음 가지고 전도 운동하는 단체는 우리 단체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분은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70억 인구 중에서요, 제가 볼 때는 0.01% 이름 들어가요. 그 여러분 가진 복음이요, 다예요. 더 받을 거 없어요.
이것이 담대 이 복음을 좀 모르고 우상숭배 종교생활 엄청나 한국에도 말 못해. 그나마 그래도 한국 교회가 그래도 성경대로 전해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딴 나라에 비해서 딴 나라도 없지만 뭐 영국, 미국, 한국이잖아요. 나머지 뭐 다 우상숭배니까. 한국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완전 복음이니까. 이 완전 복음을 듣고, 여러분 훈련 받고, 여러분 지금 현재로 여러분 영적으로 예배되는 여러분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여러분이에요. 그 영적 자부심 가지세요. 여러분 개인 문제가 있고 가정 문제 있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그 문제도 아니요. 여러분까지 복음이 최고 큰 거라니까요. 이거 깨닫는 순간에 그날부터 행복자의 삶을 살아요. 이걸 못 깨달으면 더 받을 게 없는데 지구촌에. 이 복음 위에 더 받을 게 없는데 얼마나 여러분 행복자예요. 따라서 나는 행복자다. 세상에서 여러분처럼 행복한 사람 없어요.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보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정말 마지막 남은 자들이구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요? 복음 충만이에요. 우리는 정말 다른 것이 아니요. 복음으로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복음 충만이에요. 복음 충만. 이걸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인가,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정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내 정신을 잡고 있는가? 여러분요, 이 마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 우리가 매주일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 속에 뿌리 내려진 복음을 아주 다양하게 다양한 각도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은 특별히 율법주의로 사로잡혀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율법주의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던 유대주의자들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왜 복음이 중요한지, 그 복음의 본질적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 우리 영계자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충만한 삶, 생명력이 넘치는 참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판단과 정죄의 예틀입니다.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는 인생의 특징을 아주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깨야 할 예틀이에요. 왜 한국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느냐? 이 귀한 복음 가지고 왜 부흥되지 못하느냐? 이 예틀에 갇혀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예틀에 갇혀가지고 지금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당시 이 로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은 다문화, 이 다문화 도시였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 안에 유대 출신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러한 인종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 율법으로 쭉 자라왔기 때문에 율법적 이 정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배우고 들은 거 구원받아 놓고도 옛날에 그 예틀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배운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이방인들이 왔으니 뭘 압니까? 기독교를 압니까? 뭐 유대교를 압니까? 그냥 왔는데
얼마나 찍어대는지. 이 사실요, 이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자기 이제 사역자로, 후계자로 세웠잖아요. 근데 어려움 많았어요. 왜냐? 디모데는 유대 사람 아니에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라 이 말은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 할례 그런 거, 할례는 유대교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당시 디모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유대인들이 보니까 저거 할례도 안 받는 게 무슨 저기 지도자가 돼, 무슨 바울이 제자가 돼, 정죄하기 시작했어. 아니 그 하나님의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 문제와 전혀 상관없지만은 사역의 방해가 될까 봐서 자꾸 그걸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유대교 출신들이 자꾸 할례를 안 받았다고 시비를 거니까 디모데 할례 받아라. 나 태어난 지 7, 8일 만에 받아 할례를 이 디모데가 할 수 없이 이제 어른대에서 받았다. 하도 그걸 따지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이 전도 여행에 동참을 하게 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따졌어요.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일부 유대 배경 가진 이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정죄하는 시선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다 걸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실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남을 정죄하는 건 자기를 정죄하는 거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에게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들보와 티를 비유했습니다. 들보는 뭐냐? 집을 지을 때 큰 대들보. 엄청난 기둥을 들보라 그러죠. 티는 뭐냐? 대패로 깎다가 떨어지는 조그마한 티끌이에요, 티끌. 아니,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그렇게 보냐? 다시 말하면 네가 숨겨놓은 죄는 엄청나게 큰데 드러나는 상대방의 조그마한 죄 그걸 지적하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못 봐요. 거의 그래요.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다 덮어놔. 다 숨겨. 못 봐. 안 봐. 그걸 못 깨달아. 그러면서 상대방 눈 속에 있는 티 그거 하나 보고 비판합니다. 계속. 영적인 삶을 사는데 마치 재판관이나 법률관 같은 시각 가지고 있어. 자기가 재판관이야. 자기가 법률관이야. 이런 사람은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고 네 죽고 나 죽고예요.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시 말하면 백해무익합니다. 반드시 버려야 될 나쁜 예틀 버릇이에요. 중국의 주자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의 험담을 말하는 자는 경만한 자요. 더불어 맞장구를 치는 자는 비겁한 자요. 이를 엿듣고 전하는 자는 간사한 자다. 여기서 경만이라는 말은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하찮게 여기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 깔려있는 마음이라. 남을 저 사람 이렇죠. 남의 약점을 말한 것 자체가 이미 교만한 거예요. 이미 범죄한 거예요. 남의 말하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티를 보이거든 여러분은요 그것을 말로 옮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티가 보이면 말로 옮기면 전도를 안 하면서 남 말은 많이 해요. 여러분 말고 다른 동네 이야기죠. 전도는 절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말도 안 하면서 남의 비판 흉은 엄청 잘 봐요.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약점을 봤다. 그게 눈에 보인다. 그것을 말한다. 그것은요, 바로 상대방 약점이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래 말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런 약점 없으면 안 보여요. 그 약점이 있으니까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군대 가면요, 착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군대에 있으면요, 뺏지가라고 있었어요. 그 막 연탄 이게 가지고 막 그 넣어가지고 그 구멍 뚫어가 방을 따뜻하게 하는, 그거 하는데 거의 끄집어내고 펴고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데 그런 청소를 할 때 그런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무 말 안 해요. 이거 어쩌다가 이거 한다고 앉은 놈들은 꼭 나 어떤 놈이 안 하고 어떤 놈이 안 하고 다 따져가 뒤지고 따집니다. 속된 말로 하면 농땡이가 농땡이를 못 봐요. 착한 사람은 농땡이를 치는지 몰라요. 자기 마음같이 성실하게 하는데 농땡이들은 농땡이를 기차게 잡아내요. 원래는 못된 사람이 못된 사람을 잡아내요. 착한 사람은 못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 약점을 찍으래. 약점 딱딱 잡아내. 기가 막히게 잡아내요. 그것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작가 쥐일 르나르라고 하는 분이죠. 쥐일 르나르라는 말이 뭐라 했냐 하니까, 타인의 결점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에게도 그런 결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맞잖아요. 결점이 있기 때문에 결점을 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상대방의 결점이 보이게 되면요, 그것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 속에 들어가시 바랍니다. 그것이 보이거든.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 기도하라니. 특별히 새가족들이 오게 되면 사역자들이 볼 때는 어설프게 짝이 없어. 너무 서툴러. 너무 답답해. 불신자 상태에 살아왔기 때문에 뭐 교회가 뭐 어떤 곳인지 이게 자기 신뢰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신뢰를 하고 무슨 오바도 하고 막 그렇게 막 할 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모른다고 교회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여유를 가져야 돼요. 새 가족들 왜 교회를 다니다 그만둔지 아세요? 길거리 가면요, 10명 8명 다 옛날에 교회 다녔어. 왜 안 다니니까? 상처받았어. 재미가 없었어. 거의 다 상처예요. 상처. 교회 안 다닙니다. 우리 교회 지금 새 가족이 매년 2,000명 이상 와요. 매년 지금. 그 20년 이상 그래 오고 있어요. 매년. 그럼 이 새 가족 2,000명 이상 오면 1년이면 2,000명이면 10년이면 2만 명이고 20년이면 3만 다 어디 갔냐? 난 모르겠어요. 2,000명 이상 등록해요. 다 지금도 2019년 상반기 전도운동을 지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가족을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가 더 중요해요. 새가족을 초청을 해놓고 여러분이 영적 시각으로 복음적으로 그렇게 정말로 새가족을 섬겨야 돼요. 이 새가족들은요 민감합니다. 눈치를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합니다. 모든 게 낯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면 절대로 안 돼. 가족들.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복음적으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새 가족이니까. 마치 뭐요?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저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아이가 똥을 삽니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아이 똥이 냄새 납니까? 더럽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똥을 샀는데, 오줌을 샀는데 너무 좋아. 냄새 맡아. 너무 좋았어. 그거를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런 자세로 여러분 새가족이 영적 성장할 때까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계 성도들 판단과 정죄의 예틀 이걸 가감 있게 하고 이제부터는 복음의 세틀을 갖추는 변화가 삶의 모든 현장에 일어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을 행하는 세터입니다. 2절에서 4절을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예털에 갇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라.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문제가 없었습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아멘? 그거 아셔야 돼요. 참고 기다리시고 정 안 된 인간은 손을 봐요, 하나님. 참고 기다리신다니까요.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참고 기다린다니까요. 빨리 빠져나, 벗어나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 있다, 용납하고 있다. 너 지금 빨리 인자하심을 베풀고 있을 때 빨리 빠져나와.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느냐?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여기서 빨리 돌이켜라. 저는 남 비판하고 남 그렇게 비난하고요 정죄하는 사람 잘 깨는 거 본 적이 없어요. 행복 본인이 불행해지. 어떤 잘못을 저를 용서하는 사람 큰 그릇이에요. 편안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뭘 고조할 매주할 다 따지고 고쳐서 어떻게 삽니까? 뼈가 썩는다 그래. 뼈가 썩어. 저는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요, 딱 한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적시로입니다. 적시로. 적시로. 말씀이 선포되면 적시로 막 오늘 이 시간부터 적시로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이름이 강서로 교회였어요. 지금은 양천구가 되어 있지만 저 목동이 강서구였어요, 원래. 그리고 제가 개척한 그 건물 앞이 강서로였어요, 강서로. 그래서 강서로 교회를 했어요. 왜냐? 제가 수영로 교회 출신이에요, 부산. 부산 수영로가 로타리였어요. 길 옆에 있어요. 그래서 수영로 교회 출신이라 나 강서로 했어요. 로자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로자를 좋아하는데 로자 돌림이 참 좋은 게 말이야. 무시로, 정시로, 적시로,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아멘. 이 로자여다.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면 말씀대로. 로자여, 로자. 말씀대로. 적시로 갱신해야 돼. 생각 좀 해보고, 가족 회의 해보고, 없어요. 적시로, 정시로,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체질을 바꿔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바꿔야 돼요. 우리 창세기 3장에 오랫동안 있었고, 종교생활에 오랫동안 했고, 율법생활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 버려요. 돌아가 버려요. 옛날로 또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매일매일 돼야 돼요. 매일매일. 이런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영적 성장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풍성히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6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가지고 교회에서도 당을 지어 친한 사람끼리 응? 맞는 사람끼리 주로 끼리끼리 모여요. 주 보면 응? 끼리끼리 뭐 도달, 도달끼리, 고동고동끼리, 끼리끼리. 그러니까 당을 지어, 당을 지어. 이 교회들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 됩니다. 뭐 또 하려고 그러면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이쪽 하려고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한국 교회가 다 망가진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그래. 없어졌고 교회 없어집니다. 좀 있어 보세요. 교회 없어집니다. 뭐 모입니까? 뭘까? 모여서 인터넷 통해 다 하고 뭐 그냥 보고 말지. 교회 없어집니다. 말세에 예수님 오실 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그랬어요. 내가 올 때 믿는 자 보겠느냐?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자 있겠냐? 지구상에. 이 정도입니다, 지금. 교회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든 허감의 장난을 통해서 이 그야말로 교회를 난장판 친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 공동체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멘. 복음 공동체라. 오직 그리스도 공동체라. 그러니까 얼마나 원리시는 게 감사한지 몰라. 원리시 공동체. 그래서요, 여러분요, 이 복음의 새틀로 변화된 인생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새틀로 변화된 삶은요, 영생의 축복 속으로 여전히 예틀에 갇혀있는 인생은 진노와 진노와 분노의 심판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 여러분, 화평케 하시기 바랍니다. 피스메이커. 어디 가든지 하나 되야. 어디 가든지 은혜를 끼치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가는 곳마다 향기 흘러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에요. 자, 본문 7절에는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않을 것을 아니하는 삶을 구하고, 8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을 향하는 삶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부류가 본문에 한 유대인들이에요. 선을 향한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뭐예요? 바울은요, 본문 12절 이후에 유대인들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을 지극히 오해를 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선이 뭐냐?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게 선인 줄 알아. 그래서 율법의 규례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이 도대체 자기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됩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예틀에 갇혀가지고 너무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로마 교회 안에서. 판단과 정죄. 이건 율법이에요. 맞다 틀린다. 율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을 향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요, 뭐 착한 일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선이에요. 내 기준 다 내려놓고, 내 선입견, 내 편견, 내 고집, 내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선을 향하는 사람이다 그래. 대부분은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가치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맞다 틀린다 그래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다 틀린다 그러면 성경에 근거해서 맞다 틀린 말하는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기분, 자기 경험, 자기 자존심에 틀린다 맞다 그렇게 비판해요. 그 정죄받아요.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켜야 돼요. 말씀이 증거되면 아멘하고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포기 못해. 끝장을 볼 거야. 잘해보세요. 판단과 정죄만 남을 겁니다. 심판밖에 없어요. 10절에 보면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영광과 평강과 존귀를 주신다. 자, 내일부터 2019년 우리 전교인 집중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월, 화, 수, 3일 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는요, 101일 통독, 성경 통독, 101일도 했어요. 40일 철하는 기본을 하고요. 그렇게 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오래 하면 피곤해 하니까 일주일도 길대요. 좋다. 성부, 성자, 성령이다. 까지 그 3일이다. 3일만 확 끈하게 하자. 확실하게 해봐, 그냥. 아멘. 3일인데, 내일부터 3일인데,
그거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세트를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집중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시구나. 나는 잠이 왔는데 난 늦게 자는데 완전히 이번 3일 동안의 세트를 갖춰야 일찍 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3일 동안 딱 3일인데 3일도 못 나오겠다. 손 들어봐. 아무도 없네. 내일부터 3일이다. 아멘. 뉴스 일찍 보고 자세요. 그냥 뉴스 볼 것도 없다. 어서 골치 아파하다. 개판이야. 완전히 정치 같아. 그러니까 일찍 자고 5시 반이니까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멘. 3일이다. 3일. 3일을 못 견디겠나. 내 아무리 장꾸러기라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전교인 특별 집중 새벽기도에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살잖아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 전부 세속적인 거, 불신자와 똑같이 막 세상 일로 가득 차 있어. 세상 욕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체질을 바꾸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그 마음에 그 마음을 다 바꾸고. 왜 평강이 없냐? 주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생활 이게 내 기준 내려놔야 돼요. 이제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진행되는 집중 새벽기도 이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 나의 모든 예틀을 다 깨버리고 복음으로 충만한 세터리 생되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직접 경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관전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오늘 원리스 우리 공동체가 주관하는 탁구대회 이제 결승전이 치러진다고 내보고 시상해달라고 참석해달라 그러는데 또 보면서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요 전교인 남녀가 아니고 전교인 탁구 대회를 했어요. 저 88 체육관 가서 당회장배 쟁탈 탁구 대회 다 그렇게 했는데 누가 우승했냐? 제가 우승했어요. 그래가지고 2등을 당회장배를 줬어요. 내가 당회장인데 내 걸 받겠어요. 근데 운동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모든 전도회가 이 복음 안에서 원리스 이루었어. 서로가 이루었어. 어떤 부모니까 탁구 쫙 친 사람이 탁구 대한다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우리 교회 등록을 처음 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그래 말이야. 그렇게 전도도 하고 또 미리 이미 우리 하나 된 우리 전도회 모든 전도회 우리 식구들이 하나 되었어. 서로 그렇게 원리스 이루는 그러한 그를 위해서 탁구 대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여자들은요 이 스포츠에 대한 흥미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자들은 보면은 우리 집사람 보면은 뉴스 하다가 마지막에 스포츠 뉴스 나오면 들어가 버려요. 그냥 저는 그게 눈에 불을 켜고 이제 그때 보는데 그렇게 여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여자들은요 실제로 경기 규칙을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축구를 한다. 축구 경기 얼마나 재밌는데 옵사이드, 코너킥, 뭐 이 프리킥, 페널티킥 뭐 이런 거 용어 잘 몰라요. 지금요 손흥민이가 지금 토트넘에서 엄청 지금 막 스타로 한국을 기상록인데 이 운동이 겁난 겁니다. 차분거리가요. 얘는 프랑크푸르트에서요 한참 날릴 때요 한국 사람 그럼 교통 위반에도 보내줬대. 한국 사람 한국 차분하면서 보내준대. 그 정도로 이게 이렇게 지금요 손흥민 축구는 그 정도예요. 한국 위상 대단합니다. 지금 엄청납니다. 야구도 보면 막 유격수 뭐 중견수 뭐 이렇게 도루 다양한 규칙들이 있어요. 규칙들이 있고 이 그 정도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막 작전을 보면 작전 작 감독이 저때 어떤 작전을 쓰냐 대타를 쓰냐 또 누구를 뽑아 다시 오느냐 피자를 바꾸는 타이밍인데 피자 왜 안 바꾸지? 우리는 막 작전까지 다 하는데 뭐 어떻게 여자들이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몰라. 재미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요 렘넌트 중에
이 지금 키움 야구 선수라 이 김하승이라고 있어요. 우리 김수현 장로님 아들인데. 김수현 장로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롯데 원래 팬이었어요. 부산 사람이라. 그런데 이 하승이 때문에 키움 팬으로 바뀌었어요. 어? 넥센 팬으로. 지금 키움이 또 넥센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넥센 키움 아주 구단이 신통찮아요. 그런데 그 하승이 때문에 내가 막 완전히 팬이 되었어요. 하승이 때문에. 왜냐, 11조 내잖아요, 하승이가. 연봉 꼼짝 말아요. 제가 다 보고 있어, 내가. 근데 하승이 기대해 드릴 것은요, 이 하승이 우리나라 유격수, 우리나라 국가대표예요. 타이틀 최고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시안 금메달 따가지고 군대 안 가요. 그 정도로 있는 게 앞으로 저 메이저리그 가야 돼. 메이저리그가 얼마, 연봉이 100억대, 억, 11조가 얼마겠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그래서, 야, 어떻든 메이저리그 가라, 메이저리그 가서. 한방 터뜨려야 된다, 이거 제가. 그런데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가 관전함 가면, 목사님 왔다는 말을 전달 안 해야 되는데 해놓으니까, 이게, 그 날은 내가 가면 잘 안 돼. 이게 너무 동기가 들어가가지고. 제가 작년에 보니까, 아, 이게 너무 스윙이 큰 거야. 너무 큰 거 내가 저 스윙 줄여야 돼. 그래가지고, 김 장로님도 그랬어. 하승이가 왜 그렇게 이 스윙 크냐? 스윙 줄여라! 내가 잔소리 막 했어요. 그러니까 시즌 중간에는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왜냐, 메이저리그 나가요. 월드 시리즈도 타자들 치고, 하승이처럼 스윙 큰 놈이 아무도 없어. 전부 딱 이런데, 이러고 나오니까 내가 막 지적을 했다고. 지적할 정도로 내가 실력이 있어요. 그 올해는 딱 낮췄더만, 낮춰가 타율을, 아주 타율이 좋아요.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룰을 알아요, 룰을. 신앙생활의 맛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맛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복음의 이 진술을 모르면요, 교회 가도 재미가 없어. 뭐, 다니나, 안 다니나, 뭐, 가나, 안 가나, 들으나, 안 들으나, 뭐, 그게 그거, 그게 그거예요. 전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 주어진 어마어마한 이 사실을 아는 자녀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가 엄청나게 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대가 큰지 비전이 쫙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무슨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안 자녀인지, 교회를 무슨 종교생활을 하든 절간 들라늘지 전주교 다니든지 왔다 갔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복음의 이 진술을 몰라가지고. 그래서요, 강단이 중요하고 훈련이 중요해요. 아멘. 훈련이 중요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이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 맛이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맛을 교회 나올 때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복음 속에 다 있어요. 영계절 성도는요,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 메시지를 날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핸드폰 들어 들어가 보세요.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복음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휴먼 상태에 있는 자들 주위에 확 다 죽어 있잖아요. 다 힘 빠지고 다 졸고 있잖아요. 다 자잖아. 이런 사람들이 활성, 그냥 활성 상태로 완전히 사람 살려내고 깨우치는 상태로 바뀌는 복음 충만한 인생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